여기서 재밌는 전략을 해야 여러분들께도 유튜브 같은 거에서 또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난하게 또 사정거리 옆 드라군 찍고 암만한 가져가면은 결국 또 유튜브에 못 쓴단 말이지. 그지? 그렇다면 유튜브 각을 위해서 우리는 투로보틱스 전략을 간다. 캠은 왜 안 끼냐고요? 꼭 켜야 합니까, 여러분? 캠을 켜서 내가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킬게. 하지만 거기서 거기라면 킬 이유가 없지 않을까. 굳이 부담스럽고. 아, 문희님 안녕하세요. 몸은 살만은 합니다. 네. 건강해지진 않았는데 살만. 자, 일단은 또 로보틱스 리버로. 제가 또 리버 컨트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ET의 리버 스카운만큼 리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박문희님 후원 1000원 좋다냐? 아닌가요? 아, 문희님 1000원 후원 조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가스가 없어. 가스 100 안 되네. 리버 두 개를 딱딱 찍으려고 그랬는데 리버 두 개 딱딱 안 되네. 일단 제가 앞마당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합리적 의심을 하겠죠. 어? 이 사람은 앞마당이 없네. 도대체 무슨 플레이일까? 분명 리버 같은 거, 다크 같은 거 이런 거를 쓰려고 하는 걸 거야, 쭈발. 이 생각은 솔직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투리버라는 변수, 그리고 스피드업이 된다라는 변수, 요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벌초의 마인 업그레이드? 확인했죠. 쭈발 모음집 같은 거 없나요, 러시네요?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쭈발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요즘에 후원제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잘 안 하셔가지고 안 합니다. 김덕배님 안녕하세요. 아칸다 333님 별풍선 한 개 좋잖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박문희님 후원 2,000원 좋잖냐? 아, 문희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잖냐? 이번에 은행에 1차 서류 합격해서 2차 시험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문희님 꼭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아, 수영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본가 알 거예요. 내가 말했죠? 안다고. 이건 모르는 게 이상한 거고. 근데 투리본 거는 또 이 상상 초월이라고, 그지? 이게. 보셨죠? ET가 또 리버 하면 또 유명하죠. 아!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여기는 터렛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100%인데 왜냐면은 섹스예요. 야, 등잔 밑이 어둡다. 멀티 보셨습니까? 요 멀티. 네, 앞마당 할게요. 리버로 견제할 각이 이제 거의 안 나오겠다. 상대방 수비가 좋아서. 근데 앞마당은 해줘야 돼. 리버 대신 뽑.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터렛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뛰어넘은 상대방이 잘한 거지. 제가 못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잘해주면 됩니다. 뭘? 리버로 흔드는 거.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당했으니까 사실 방심을 하거든요, 보통 여기서. 마인 제거. 제거는 됐죠.
주셨죠? 여기서 스카웃 갑니다. 설마 여기도 마인 있겠어? 버그 마인 제거했는데 저거 버그네. 데미점 누르죠. 우리 리버에 좀 많은 걸 투자할 거니까 데미점 누르고. 자, 캐논을 좀 지어주죠. 사내방이 마인을 근데 되게 잘 심어놨다. 보통 저렇게 안 심는데 대단하네요. 이건 좀 칭찬해줄 만한 그런 플레이인데. 마인 진짜 잘 심었어. 곳곳마다 다 심었네 아주. 소름 끼치게. 자, 이제 돈을 좀 모아서 멀티를 할 거고요. 마인 제거. 그리고 얘는 좀 리버로 이렇게 계속 상대방 흔들어주면서 압박을 좀 들어가고. 원래 멀티까지 했기 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어요. 마인이랑 같이 있죠? 잡았죠. 자, 리버를 좀 뽑아주고요. 여기 캐논을 좀 지어주고요. 사내방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우리는 와우! 와우! 좋아요. 네, 사내방 저렇게 나온다. 아, 사내방은 진짜 리버에 대한 피해를 받기 싫은 사람이구나. 요걸 알면은 됐습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스카웃 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내방 수비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동안에 스카웃을 좀 뽑아내면서 사내방과 싸운다. 올리앗을 뽑네요. 올리앗을 어떻게 뽑았죠? 죽겠네. 올리앗 상상을 못했는데. 올리앗이라 는 존재는 정말 상상을 못했네. 자, 다 잡았죠. 3스카웃 정도로 상대방이 이제 탱크를 한번 툭툭툭 때리거나 저놈의 저 뭐야 SCB부터 잡아주면은 올리앗이 없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한번 뒤로 빼야겠죠. 요거 노려서 이득 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번 걷어내고 이제부터 나오는 스카웃으로 리버로 함께 사내 본진 때리면서 도망자 토스 전략하면 돼요. 쫄지마. 이제 오긴 하겠지. 근데 일단 리버 다 죽으니까. 와, 이게 다? 레전드인데? 뭐야? 뭐야? 그 SF 고친다고? 미친나? 나 뭐가 되니? 야, 빨리 다크 뽑아야 돼. 아니! 야!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스카웃 존나 약해 진짜. 저 뭐예요? 아니 그 275원짜리인데 가성비 개 개창렬 진짜. 가성비 개극혐이야 진짜. 레전드야 이 정도면. 가성비 씨발. 아니 가성비 진짜 네바잖아요. 개극혐이네. 싸구려 진짜. 아니 싸구려가 아니 싸구려가 아닌데. 개씨.
자, 사내방 이제 전진을 하겠죠. 우리는 어떻게든 다크를 뽑아서 사내방을 때릴 생각을 하고 의산의 빈집러시 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생각할 때는 이티님 지금 사내방이 이렇게 나오면 이 팀 진 거 아닌가요?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크템플러라는 또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 믿어주면서 게임하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가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리버만 안착시키면 되는데 리버가 탱크가 어디서 때리는 거야? 자, 다른 거 말고 이제 커맨드 센터와 아카데미 위주로 깨주면서 우리는 다크템플러를 뽑아내고요. 리버도 뽑아내고 캐논을 짓고 멀티를 가져갑니다. 어려워요? 아니 안 어려워요. 이거 깨줘야 돼. 이거 커맨드 막 지으면 스캔 생기거든. 그것도 극혐이라. 멀티 깨러 가요. 스타포트도 깨주는 게 좋긴 한데. 뭐야? 어디서 탱크가 때리는 거야? 어? 말도 안 돼. 탱크가 있었어. 설마 저 스킬업이 안 들어가서 산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내방 멀티를 지키러 왔네. 개소리. 일단 본진은 깨졌고요. 이 멀티를 돌리면서 저는 자원을 확보를 하고 여기 멀티도 이제 돌릴 건데 스캔의 양 이런 것들이 사내방에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후반 가면 갈수록 힘은 좀 빠질 거예요. 저는 이제 리버를 다시 한번 뽑아서 시간 한번 더 끌어주고 자 그러면서 캐리어로 전환을 한다라는 그런 사플레이인데요. 밖으로 어떻게든 그거 잡자. 올리 한번 찍어잡자. 이런 다크 연계 요 플레이가 좀 짜증나는 거거든. 그리고 6시 멀티 등잔 및 개쩔죠. 리스캔 한번 뿌려서 공격하고 게임 끝났죠? 다시 한번 가고 때려주고 추가적인 사내 멀티 깨주면서 저는 여기 멀티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하나를 줘도 하나를 가져오고 하나를 주고 하나를 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사내방에 그런 거를 좀 격차를 줄인다라는 작전인데 커맨드 들죠? 커맨드 깹니다. 스카웃이 터렛한테 몸대줘서 일단 셔틀 들어가는 용도로 첫 번째 쓰이고 두 번째 이렇게 커맨드 센터를 점사를 해서 커맨드를 깨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결국 사내바 이렇게 되면 이제 멀티가 또 날아갔죠. 자 본진 쪽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사내바 어쨌든 간에 계속 전진해서 저를 끝내려고 하고 싶을 텐데 계속 사내바 본진 쪽 같은 거 들어와서 셔틀이 어디 갔죠? 이런 뭐 커맨드 센터 같은 것도 작전으로 깨주고 저 여기 어떻게든 지켜내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멀티 하나씩 늘려나가면은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 깨졌고 올라오는데 쭉 걸리겠죠 그럼. 야 이거 못 깼냐? 이거 좀 그런데 스쿼 다 죽었네. 큰일났다. 김수호님 후원 5,000원 조찬이야. 이기영 몸은 괜찮으세요? 작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찬이야 섣불 다 깼어야 된다고? 야 그럴 여유가 어딨냐.
빨리 사내마 커맨센터를 깨야 스캔이 없는데 스캔 깨는 게 먼저예요. 네, 늘 운더스탠드? 그래야 사내방이 없다고요. 이렇게 사내방에 멀티 깨는데 지원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의식했습니까? 캐리어를 갈게요. 이거 억지로라도 가야 돼. 어차피 이기려면 캐리어 없으면 못 이기고. 이제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이거 가면 자살이려나? 시간 끌고 앞에 터렛 다 제거했죠. 결국 캐리어가 모인다. 할만하지 않을까. 여기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용도예요. 여기가 돌아갈 때까지.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대로 끝나면 끝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캐리어가 쌓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준다. 사내마 결국에는 이제 캐리어를 이기려면 자원적인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운영은 사내마 자원을 계속 끌어주면서 하는 플레이인데 여기 앞마당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캐리어로 깬다라는 마인드로 게임하면 될 것 같고. 6시 아니야? 다녀왔죠.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럿드라곤 이딴 거 없어도 우리는 화력으로 잡으면 돼. 화력으로. 야 씨발! 위에 먹을 텐데 최대한 빼서 먹어. 그리고 캐리어가 쌓이면 뺏는 겁니다. 이제부터 후방 가면 풀토는 캐리어밖에 없냐고요? 그죠? 있어 있어. 다른 거 있어. 마인드 컨트롤 그것도 있는데 근데 그 단계를 가려면은 솔직히 제일 안정적인 건 캐리어죠. 그게 맞아. 근데 네, 똑같아. 그거 따지면은 테란도 똑같고 저거도 똑같고 결국 저거는 디파일러고 결국 테란은 그거고 똑같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여기 멀티 안 하면 안 불리해요. 캐리어 너무 잘 지키고 있어서. 가스 진짜 졸라 많다. 이거 하이템플로 존나 만들어서 아캄 뽑자. 여기 날라가도 나 멀티 두 개예요. 사내방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진은 솔직히 멀티라고 치기가 애매할 정도로 너무 씹쓰레기고. 그죠? 앞마당도 근데 솔직히 사내방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요. 저거 그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멀티가 이렇게 된 거고.
여기 멀티도 합니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망자 프로토스. 이러면 사례 6시 멀티에 커맨드 센터 짓고 있을걸? 안 짓나? 저거 안 하면 뭐 땡큐입니다. 아니면 다음 타겟은 이쪽이 되겠죠. 말씀드렸던 그대로 플레이하고 있죠, 사네마. 근데 저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른 플레이하면 되겠죠. 뭐야? 이제 멀티한 겁니다. 이제 멀티예요. 안녕하세요. 몸이요. 내 몸은 좋진 않지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할까요? 중요한 건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지지 칠 수밖에 없죠. 캐리어 나오면 어떻게 이길 거야, 제제.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질러 드래곤 아비들 필요 없죠.